자, 149번부터 하면 되나? 됐나요? 아니니? 140번부터니? 146번 맞아요? 자, 우리가 지금 수동태 관련된 그거를 많이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문장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하거든요. 왜냐면은, 원래 능동태에 있던 문장이 고쳐진 문장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주어 동사만 가지고는 일형식 문장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원래 능동태에서 이것이 뭔지 보고 있죠. 오늘 인형이 큰일 났는데 다른 학생들이 인형을 대신해서 대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대답 안 하는, 대답 잘안 하는 학생 있으면 그 학생한테 한 20분간 대답 시키세요. 이렇게 방법이 같이 대답할 수 있도록. 자, 149번. 자, It is known that eating banana, 이 문장이죠?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이 정체가 뭘까? 왜? 그렇죠. 이 대절부터 뭐예요? 진짜 동사는 뭘까요? 당연히 is known이 그리고 여기 있는 대절은 가족 진짜 주어로 쓰는 거 주어 이체 쓰는 거 보세요. 주어 절 주어절 안에 있는 것도 또 분석을 해봐야겠죠? 주어절 안에 있는 주어는 뭘까? 그렇죠? 이 팀이 그 바네나는 그렇죠? 이 팀에 대한 목적은 이즈는 그다음에 매출 투어가 먹는 게 자연적인 치유법이고 치유법이 잘 먹는 거 주로 있어요. 주어를 끝나면 형용사를 넣을 거고 끝나줍니다. 근데 괄호 치면은 근데 더 이펙트는 뭐, 이펙트는 뭘까? 네, 주 이기수에 대한 목적어니까 바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친 다음에 안에 있는 걸 검색을 해주면 이 박스가 뭐겠어요? 이규수에 대한 목적어니까 바로 안에 이규수. 어브 스트레스는 바로 엔드는 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있어요. 스트레스랑 엔트리트를 묶어 있는 거 있죠. 해석이 이제 해석을 잘 해줘야겠죠. 분석만 하는 건볼 필요 없어요. 분석은 해석을 하기 위한 뼈대를 잡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져오니까 가져오는 굳이 해석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수동이니까 그렇죠. 알려져 있다고 하시면 뭐가 알려져 있어요? 바나나를 먹는 것이 뭐라고? 자연적 치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를 먹는 것이 자연적 치료라고. 그다음에 어떤 치료? 불안의 이펙트 영향을 주는 것이죠. 스트레스와 불안감의 영향을 주는. 한번 보면 알려져 있다. 바나나를 먹는 것은 자연적 치료라고. 어떤 치료? 스트레스와 불안감의 불안감의 영향을 주는 치료.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문제예요. 랭귀지 is thought to be 어쩌고 저쩌고. 자, 랭귀지는 뭘까? 동사는?
위드 버스가 이것도 뭐예요? 저 기동대 플러스 버그입니다. 초기에도 미쳐는 거예요. 자, 원래 이 문장은 이런 식으로 아마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구하는 게 7%는 있고요. People, thing. language, to be, source, 어쩌고저쩌고. 원래 인공계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 언어가 뭐라고? 뭐의 원칙이. 근데 지금 분석하는 거예요. People이 주어고, think가 동사고, language가 뭐예요? 목적어고. 목적어 뭐가 뭡니까? To be, 이게 목적어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language가 이거라고. 동격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수동태가 만들어지니까 목적어가 뭐가 되는 거죠? 주어가 되죠. 그러니까 language 이렇게 왔죠. 그리고 think를 뭐라고 꺼줘야 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니까 is 꼭 그렇게. 근데 목적격 보는 수동태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대로 그냥 뒤에다 붙여줘야 돼. 네. 이거는 사실 문장을 분석하는 것보다 이 문장이 원래 수동태는 어떻게 되어진 게 그겁니다. 그건 이게 그래서 원래 엄밀히 분석하면 이거는 주어 동사고 나머지는 다 괄호하는 게 맞아요. 다 괄호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원래 투비의 정체가 무엇인지 표시해주기 위해서 투비를 좀 목적해서 그리고 그럼 더 소스는 뭘까? 투비에 대한 괄호하고 그 다음에 거기부터 끝까지 연대가 이렇게 끊어놓죠. 큰 소리로 말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녹화할 때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보통 큰 소리로 오늘 얘기하도록 할게요. 시끄러워도 이해해 줄게요. 결석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줘야겠죠?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는 원천이 된다. 동사가 뭔데? is thought니까. 생각되어진다. 여겨진다. 이렇게 해요. 다시. 언어는 생각되어진다. 여겨진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동사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뭐라고 생각되어진대요? 인간의 성취와 발전의 원천. 원천. 다시. 언어는 여겨진다. 뭐라고? 인간의 성취와 발전, 진보의 원천. 그러나, 넘어갈게요. Any factors of great factors to do. 자, genetic factors 해석하면 뭔지. genetic 뭔지. 근데 유전적인 연구죠. 백팩터는 요소, 유전적 요소 이렇게. 자, 분석해 볼게요. 그렇죠. 주어. 아, 그렇죠.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요 컨트리뷰트 정체가 뭘까? 목적도 보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believe가 무형식으로 쓰잖아요. 뭐 목적격 보는 수능을 쓰는 건 별로 없어.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 안 돼. 근데 내가, 난 되게 어색하게 느껴져.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좀 깁니다. 표현이. 너희들 녹화하니까 그냥 이때 내가 생각했어. 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주어를 people로 볼게요. people, believe.
나랑 문법했던 학생들은 한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아직 똑같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문장이 왔는데, 요거랑 분석해 볼게요. 요거랑 분석해 볼게요. 어떻게 보냐고. 해프레이 주어. 빌리브가 동사. 대는 뭐예요? 대는 무슨 뜻이에요? 접속사 대신죠. 근데 무슨, 어디 위치에 있어? 목적어 위치니까 무슨 뜻이에요? 목적 전이죠. 하나 물어볼게요. 수동태는 뭐, 능동태에 뭐가 주어되는 것 같아요? 목적어가 주어되는 것 같아요. 이 문장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요. 목적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목적어가 있으면 다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수동태로 당연히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수동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적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대처리가 다 목적어죠. 그럼 뭐가 주어가 돼야 돼요? 대처리 주어가 돼야 돼요. 그냥 분명 우리가 아는 대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시작해요. That. 그 다음에 genetic factors contribute about 30%까지만 하세요. 더 뒤에 있으면 더 유지하고.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주어예요. 그리고 이제 동사를 써줘야 되잖아요. 동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디스플레이스인데 동사가 뭐야? 이거 첫 번째 문제고, 빌리브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즈 빌리브. 왜? 대절은 뭐 취급하니까? 성인칭 단수 취급하니까, 이즈 빌리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바이비들은 그냥 폭력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수동태가 됐어요. 근데 문장이 어때요? 이게 난잡하죠. 왜? 주어가 지금 없으니까. 기니까. 주어가 대시나 대절이나 투명장을 다 뭘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있어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It is 그렇죠? believable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해야 돼요? 주어인 대절이 뒤에 이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 문장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149번이 가주어라고 해서 나왔던 문장이 이 문장이 대절이 목적으로 된 문장이 수동태로 바뀌는 그래서 it is known that 그러니까 이 가주어가 있고 수동태가 있다면 뒤에 대절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목적어가 대절로 있는 거죠. 수동태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써도 문장이 맞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것조차도 난잡하다고 느끼나 봐요. 그래서 문장을 어떻게 하냐면 대절에 있는 주어 있죠. 그렇죠? 대절에 있는 주어를 문장 전체 주어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시작? 뭘로 시작해요? genetic factors로 시작해요. 그 주어가 복수형이 됐으니까 is believed 만약에 뭐로 바뀌어요? are believed 근데 이제 대절이 이제 더 이상 주어가 문장 전체에 주어니까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죠? 그쵸? 그 동사 하나만 남잖아요. 그 동사를 그냥 뒤에 놓을 수 있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을 변형시켜야 돼요. 뭐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정이 이해가 돼요? 이거를 지금 완벽히 마스터할 필요는 없는데 과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개념적 이해는 필요해요. 이해됩니다. 이거 한번 나중에 또 나오면 한번 더 살펴볼게요. 지금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한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량을 하는 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대절에 있는 뭐라 동사가 생성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를 열면 다 바로 선생님 여기 어바웃이 있으니까 끝까지만 하면 안돼요. 바로 만약에 이거를 바로 쓰면 어디까지 바로 갈까요? 3000m가 얼마나 미치겠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바로 가요. 어떻게 해요? 해결해요? 네, 틀렸어. 자, about은 전치사로 쓰죠. 근데 뭘로도 써요? 아니요. 동사 표현으로 대략이라는 표현. 그쵸? 그니까, about 3%는 30%에 대하여 기여한다요? 아니에요. contribute는 타동사거든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없어. 그니까, 여기서 about은 뭘로 쓰는 거예요? 그냥 동사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about 3%가 뭐야? 합적일 때에 대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초과, 초과, 알겠습니다. 전체가 되는 거야. 복잡하죠. 근데 이 소리 이해되니? 내가 좀 어려워. 괜찮아. 안 되면 한 번만 잘 설명해. 이게 어때? 이해돼요? 괜찮아. 해석해봅시다.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전적 요인에 믿어진다. 그쵸. 기여한다고. 뭐를? 인간의 수명의 양식과 30% 정도 기여한다. 다시 유전적 요인을 믿어진다. 뭐 한다고? 기여한다고. 뭐를? 인간의 수명의 30%. 하면 이게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life span은 수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152번. 불적. 아이 주어. M 동사. 이고. To be invited. 초기적으로 묻는 거겠어요. 감정의 원인은 생명의 능력법이에요. 그쵸. 부정용법이니까. 부정용법이 영향 안 미치니까 뭐 해주는 거예요? 특히 유학 파티도 필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전체사니까. 해석은 나는 행복하다. 뭐해서? 그렇죠. 초대 해석은 아니죠. 피부정사가 뭐예요? 피부정사 안에 지금 수동태가 있으니까 피부정사는 수동을 해도 되겠다. 초대 받아서 뭐가 초대받아서? 파티. 나는 행복하다. 초대받아서 파티. 그렇죠. 자, nobody likes being talked about being here. 블록 한번 해봅시다. 자, 대답 안 하면 진짜 시킬 거예요. 골라주시고 싶어요. nobody 줘. likes 둘다. 다음에. being 둘다. talked는? 비밀이 폭주한 거야? 폭주 대단한 거야? 까지가 뭐였어요? 목적어. 근데 목적어에 지금 뭘 쓴 거예요?
비동사 플러스 PP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위에 있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원래는 나 행복해. 나 행복해요. 뭐에서 너 만나서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건 그냥 통용사 일반적인 감정의 원인이에요. 나 행복해, 너를 만나서 행복한데, 즉 내가 뭐 한 거예요? 너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투부정사와 주어의 관계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능동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은 뭐냐면 내가 초대를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초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투부정사와 주어의 관계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수동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투부정사 뒤에 수동태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투부정사 쓰고 수동태 뒤에 무조건 뭐가 돼요? 동사 원형화겠죠. 근데 수동태는 뭐 플러스 뭐야?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어떻게 돼요? To be PP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거 밑에 건 또 뭐냐? 자, like 뒤에는 목적어로 투부정사와 동명사 중에서 뭐가 올 수 있어요? 사실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동명사도 올 수 있는데 동명사와 주어와의 관계가 뭐 목적어와 주어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수동관계예요. 그런 경우에는 또 뭐였습니까? 동명사와 동명사가 수동태의 관계, 동명사가 수동태의 형태가 되겠죠. 그건 형태가 어떻게 되고요? 동명사는 뭐, 뭐예요? 동사 플러스 ing인데 수동태는 뭐예요? 부정부 플러스 pp죠. 그러니까 뭘로 시작해요? 비임으로 시작하고 변명하고 그 형태를 가지고. 그래서 목적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자, 근데 턱트까지면 하나 물어볼게요. 어마무시 풀다가 뭐? 이제는 괜찮아? 풀다가 뭐야? 어? 전치사죠. 근데 비하인드가 전 풀다가 뭐야? 전치사고 전치사 이거 무슨 의미가 없네.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터프도 없어. 아직은. 그리고 비하인드는 전치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로.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바님 해석 어떻게 될까? 아무도 뭐하지 않는다. 정말 아무도 뭐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뭐하는 걸? 그쵸.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being talked about 하시니까 이야기 되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그쵸. 그냥 그거에 해서 다시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야기 되어지는 걸 그래서 그 부분 그녀의 자 밑에 거 바로 하겠습니다. Listening is giving the 기분 영화도 풀어주세요. 자 분석 가면아 무슨 주어? 이 other person. 더 익스프레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일단 의혹부터 보자. The experience의 콘셉트가 뭐예요? 경험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경험과 명사, 더 익스프레스는 명사죠. 근데 the other person의 콘셉트가 뭐예요? 명사죠. 명사와 명사 사이에 지금 전치사가 없는데 과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영어에서, 영어 문장에서 명사가 쓰였다는 건 뭘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죠. 문장 성문을 써야 돼요. 어떤 문장인 걸? 어떤 문장인 걸? 주어나, 목적어나, 뭐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과로가 됩니까?
절대 문제 없는 일단 요거 바로는 지워. 자, 일단 리스닝 주어는 잘했어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동사가 있을까 있을까? 요거 한 번만 구분해 볼게요. 배수 때문에 여기다 쓰려고 했는데 여기다 쓰니까 너무 힘들어서 실패했어요. 이건 옛날에 내가 못할 때도 몇번 했던 것 같아요. He is studying English, or his topic is English. 두 문제가 있어요. 똑같죠? 문제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금 ING가 두개 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역할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 ING는 무슨 역할로 쓴 거예요? 현재 문장. 그러니까 하지만 비동사 플러스 ING 뭘로 쓴 거예요? 무슨 시제예요? 현재 진행 시제로 쓰는 거예요. 현재 진행 시제는 이걸 묶어서 말하는 동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근데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는 문장이 어떻게 돼요? 자, 주어가 뭐예요? His hobby죠. 그의 취미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취미가 어떻게 공부를 할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의 취미는 뭐래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여기 있는 ing는 진사로 쓰인 걸까요? 아니에요. 뭐뭐 하는 것은 다 뭘로 하고 있어요? 명사 취미다. 취미영사는 뭐예요? 동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동사를 정확하게 뭐예요? 분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히사비가 주어, 이즈가 동사죠. 그리고 스터딩은 동명사니까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겠죠.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어 역할. 그리고 English는 뭐예요? 스터딩에 대한 목적어 역할. 알겠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다시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것은 주고 있는 중이다. 되면 안 돼요. 안 되겠죠. 뭐겠어요? 듣는 것은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분석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Listening, 뭐, 동사는? is가 동사가 되겠죠. 그럼 giving은 정체가 뭐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자. 또 볼게요. 자, 이미 주어 동사 보호로 문장이 끝난 것처럼 끝났어요. 문장 끝났어요. 근데 그 뒤에 갑자기 뭐가 왔어요? The other person은 명사가 나왔고 또 expanded 명사가 왔어요. 그렇죠. 이거의 정체는 뭘까요? 기빙에 대한 IO. 이것도 더 익스프레스는 뭐예요? 기빙에 대한 비호가 되는 거예요. 왜? 기부가 몇 형식 동사일 수 있어요? 다 형식. 그리고 all the being part는 아까 했듯이 이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마지막은 많지 않아요. 미안해요. 저 이걸 갑작스럽게 지목 어려운 걸 지목, 어려운 걸 지켜.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는 것은 주는 것이다. 뭘, 뭐한테, 누구한테 뭘 줘요? 다른 사람에게 들어지는 경험을 주는 것이다. 다시 볼게요. 듣는 것은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들어지는 경험을 주는 것이다. 선생님,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굉장히 생각해봤어요. 무슨 말일까? 약간. 내가 만약에 수빈이 말을 듣고 있다는 거야. 내가 수빈이한테, 뭐야, 이거? 너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경험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표정이야. 자, with a fate, you will be able to handle 어쩌고저쩌고 돼 있네요. 분석 한번 해봅시다. With a fate,
바로 왼쪽에 위는 전진하니까. 자, 그리고 하나에 보니까 위는 무슨 동사예요? 조동사죠. 그래서 조동사 풀어주니까 이렇게 동사를 해야 되나? 애매해요. 왜? 왜냐면 be able to는 뭐와 같은 표현이에요? can과 같은 표현이죠. can도 뭐예요? 조동사죠. 그러니까 동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will be able to handle까지 동사를 해줘도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you가 주어고 will be able to handle it 동사 그리고 any challenges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enlighten은 해석. 야, 믿음으로. 너는 믿음으로 너는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뭐를? 어떠한 일을, 뭐의 인생에 어떠한 도전으로 그 정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믿음이 있다면, 뭐 신념이 있다면,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들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 자, can ask 동사. I 주어. you 목적어. to identify 목적어. will. ask 그래서 몇 형식 동사도 쓸수 있다. 5형식으로 쓰이면은 뭘 요청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yourself는 바로 for the record는 바로 이렇게 만듭니다. 왜냐면 identify는 일반적으로 해보니까요.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yourself는 강조용법으로 쓰인 게 아니라 무슨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재규용법으로 쓰인 거니까 생략이 안 됩니다. 뭐 yourself의 정체는 뭘까? 그렇죠. identify에 대한 목적어. 자,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요청하게 될까요? 뭐를? 너가 너를 그렇죠? 너를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게 너무 거창한 거냐? 신원을 밝히는 걸 아이덴티파이는 신원을 밝히는 그런 다시 할게요. 내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너를 너가 너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걸뭘 위해서? 기록을 위해서. 내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너가 너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걸, 그거를 기록을 위해서. 자, 밑에 거, life can be like driving or driving. 시켜달라. 서진아? Life 좋아. 다른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뒤에 좋아. 다른 의견. 뭐가? 와이딩이 묶이는 거 묶여. 이게 다 라이크 한번 볼게요. 지금 아니 라이크는 필요가 없겠다. 캔이 지금 무슨 동사예요?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는 뭐 와야 돼요? 동사 원형 와야 되죠. 그럼 어디까지가 동사겠어요? 여기까지가 동사인데 만약에 라이크까지가 동사라면 지금 동사가 몇 개는 거예요? 두 개. 영어는 이렇게 동사가 없어요. 의문문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동사가 없어요. 동사 두개 넣었어. 접속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동사가 볼수 없다. like는 좋아하다는 뜻 말고 뭐도 있어요? 그렇죠? 뭐와 같은 이라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뭐뭐와 같은이라는 표현으로 쓰이면은 품사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전치사가도 되고요. 두 번째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에 like 뒤에 뭐가 오느냐로 전치사, 접속사를 구분해 줄수 있어요. 여기 like는 뭐로 쓰인가? 접속사일까, 전치사일까? 왜? 그쪽 뒤에 동명사 왔으니까 제가 그러면 라이딩은 라이크에 대한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고 롤러코스터는 뭘까요? 라이딩에 대한 목적어 자, 해석은 우리나 이해해봐. 인생은 뭐뭐일 수 같다? 캔디인데? 캔디 뭔 뜻이야? 할수 있다니까. 롤러코스터와 하는 것, 할수 있다. 이렇게. 자, 인생은 뭐뭐일 수 있다. 뭐일 수 있대요? 롤러코스터와 하는 것과 할수 있다. 밑에 거, I'm sorry. 아무것도 아닌데. I 주어. 되는 동사. 세련아? I 주어. 그렇죠. 잘했습니다. Must have dialed까지가. 그리고 마지막은? 그쵸, 원어법은 다이얼들이 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조동사 뒤에 뭐가, 조동사 뒤에 일반적으로 동사 원형이 되죠. 습관적으로 I must have까지 그냥 동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무슨 표현이에요? 조동사 플러스 have pp 표현이죠.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무슨 유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조동사 뒤에 have 표현은 무슨 뉘앙스예요? 너희 문법 다 듣잖아. 그거 안 듣고 온 사람 없잖아요. 바보 아니에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얘들아, must의 과거는 뭘까요? must는 뜻이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해야만 한다? 또 뭐뭐이면 틀림없다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뭐뭐 해야만 했다라고 해볼게요. 과거 뉘앙스. I must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드 투로 왜? must는 무슨 의미와 똑같은 의미로 쓰이니까. have to와 똑같은 의미로 쓰이다 보니까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쓰잖아요. 해드 투로 바꿔줘요. 근데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걸 또 바꿔주고 싶어. 근데 must는 과거 표현이 있을 수 없어요. 없죠. 그때 쓰는 게 뭐다? must have pp. 조동사 have pp. 그래서 조동사 have pp는 그 조동사에 대한 과거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may have pp, might have pp, cannot have pp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전화를 받을 수 없다? 그저 걸었음에 틀림없다. 어떤 전화로? 그거는 잘못된 번호.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나는 그걸 걸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번호로 잘못된 번호로. 이게 여기서는 되게 짜증나는 상황인데, 너희들 전화 요금제 쓰면은 통화 몇분 제한 이런 거 있니? 요즘에 무제한이 너무 많아졌죠. 대부분 통화나 문자 메시지는 다 무제한이죠. 데이터만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옛날만 해도 통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통화 300분. 그리고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조용히 보내요. 데이터 더 내면 똑같았거든요.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문자 100개. 요즘 문자를 안 보내지만, 그때 카톡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문자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 100개. 넘어가면 한 건당 30원씩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전화를 거는 사람과 문자를 보내는 사람만 돼요. 그러니까 받는 거에 돈을 안 내요. 미국은 실제로 이상해서 전화를 받는 거에 돈을 그 근데 전화 받는 거야. 모르는 번호면 안 받을 수라도 있지. 문자는 어떻게 돼요? 거부권이 없잖아. 그냥 오면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문자 같은 경우는 되게 짜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내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아주 초창기 때까지만 해도 그런 적이 있어서 잘못된 전화 딱 받았는데 전화가 요금이 부족한데 잘못된 전화가 짜증나는 거 같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자, 밑에 거. I may have read the book, but I hardly remember any of the details.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주어. 같이. Together. 같이. 같이. 대답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명이 한다고 나머지 학생이 안 하면 안 돼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ay have read까지 가보자. 동사. 그 다음에, 더북은 목적어가 되는 거죠. 버튼 접속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모. 그 다음에 I 주어. 터지는 품사가 뭘까? 부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로 해줘야 돼요. 부사는 다 바로 해주세요. 부사와 전치 사고 같이 문장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원장님 표준은 쓰레기. 쓰레기 문장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는 뭐 한다? 바로 해준다. 문대말은 동사. Any of it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 Any of it을 다 바로 해준다고? Any는 뭐다? 목적어. 바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돼요? Of it까지. 말해야 돼요. Any of it을 그냥 하나의 목적으로 받아도 되는데. 자, 그럼 may의 뜻은 뭡니까? 좋죠. 뭐일지도 모른다. 학생들이 may의 뜻은 뭐야? 아마도요. 뭐가 아마도요? may be가 아마도. may는 조동사고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may have PP 표현이 쓰였으니까 뭐예요?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과거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 자, 해서. 나는, 그쵸, 그렇게 합니다. 그 책을 읽었을지도 모른다. But, 그러다. 자, hardly는 뜻이 뭡니까? 거의야? 뭐라고요? 열심히?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다시 복습해 볼게요. hard로 쓰이면 이건 무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딱딱함도 있고, 좀 힘듦도 있고, 또 부사로 쓰이면 무슨 뜻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뜻도 있어요. 근데 hardly는 뜻이 완전히 달라요. 기름. hardly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거의 뭐하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not이 없지만 무슨 표현으로 써야 돼요? 부정 표현으로. 그럼 나는 뭐 한다? 그러나 나는 거의 뭐 한다? 기억나지 않는다. 뭐가? 어떤 것들? 그거네, 어떤 것들? 다시 할게요. 나는 그 책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그거네,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당연히 뭘 말하는 거야? 대명사가 나올 땐 대명사가 뭔지 뭘 나타내는 게 기억나는 거예요. 여기서 뭐 nothing 이라고 속하지 않고 수정 cannot 하고 어쩌고. 자, cannot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cannot은 기본적으로 can이 부정 표현이니까 무슨 표현이야? 할수 없다라는 표현이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데
무슨 표현도 가능합니다. 뭐뭐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must가 뭐 문제 있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고 해서 어떤 것에 대한 한90% 정도의 긍정적 가정을 한다면, 긍정적 가정을 한다면, cannot은 뭐예요? 뭐뭐 일 리가 없다고 해서 굉장히 강한 부정 추측에 의해서 90% 정도의 어떤 부정적 추측.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면서 하고. 그래서 내가 뭘할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뭘 써야 돼요? 과거 표현을 쓰면. 캔나의 과거를 뭘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할수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무슨 의미로 쓰는 거예요?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 could not을 쓰지 않고 뭐 했습니까? cannot have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분석할게요. The math exam 어쩌고저쩌고. The math exam 주어. 뭐지? 나 진짜 한 명씩 중국에서 불었으면 싶다. 그렇죠? 화이트는 부사죠. 선생님, 화이트 조용한 아닌가요? 그건 뭐예요? IET, 이게 조용하지고, 하이어트는 매우 꽤 이런 뜻이죠. 그럼, 디피컬티가 뭐예요? 자, 뒤에 거 해볼게요. 수잔 캐나 한국, 박진 오케스 그래서, 수잔 주어. 그렇죠. 여기까지가 동사. 마지막은? 그렇죠. 자. 해석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해석 정확한 것만 해볼게요. 자, 해석. 수학시험은 그쵸, 매우 어려웠다. 수잔 캐나 함 같은. 수잔이 같이 묻겠다요? 같이 묻겠다요? 받았을 리가 없다 해야 추측이 되는 거죠. 추측 표현으로 써야겠죠. 캔나 해보겠기는 추측 표현으로 쓰니까 뭐야? 받았을 리가 없다. 뭐를? 완전을. 다시. 수잔이 받았을 리가 없다. 부정 추측.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조동사를 되게 쉽게 생각해요. 왜냐면 조동사는 그냥 우리가 맨날 보는 뭐 can, will 이런 거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조동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너무 막 방대해요. 외워야 할게 많고 이해할 게 많고 또 어떤 경우에 무슨 뜻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무슨 뜻일 수 있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must 같이 과거 표현이 되면 표현이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had to 어떤 건 had to가 되고 어떤 건 must have to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몇 번까지 했니? 168번까지인가? 좀만 더 해야겠다. He could have been in an accident 어쩌려고 그죠? He 주어. 그죠? Could have been 농담. 그럼 in an accident 뭐야? 바로 또. 바로. 아, on this way 이런 게 하나도 바로 있는데 뭐 어떻게 자, 그럼 could have been 어떻게 섞여줘요? can은 분명히 과거 분으로 흔들어줄 수 있었다고 배웠다고 이제 could have been 이상하죠? 자, 오늘 시험 본거 잠깐 볼게요. 뭐 하면 잠깐만요. 자, 요거 이쪽에 보면은 컴퓨터에서 to have a PP, having a PP, should have 요거 있거든요. 뭐도 있어요. could have a PP도 있죠. 그렇죠. could have 있는 뜻이래요. 할수 있었을 텐데.
근데 할수 있었을 테라는 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 근데 그러면 원래 이야기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부정? 부정, 가정법. 가정법적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 어떻게 될까? 그는 그쵸, 있었을 수도 있다. 어디에? 사고에. 다시 말하면 사고가 뭐였을 수도 있다? 사고가 났었을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뭐 하는 길에? 여기에 오는 길에. 다시. 그는 사고가 났었을 수도 있다. 어디에? 여기 오는 길에. 그래서 could have pp라든지 would have pp라는 표현은 가정법적 표현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주셔야겠다. 좀 글씨가 좀 많이 작은데 이해해주세요. 자, 분석! according to 나네. according to는 분사가 바로 뜻이 뭐니? 뭐뭐에 따르면 이런 뜻이. 뭐에 따르면. 분사는 뭘까? 절지다. according to는 절지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develop, well, may have developed, 동사. 뭐가? Their strike, 어, 그쵸. Their strike. 그쵸. Strike 뭐냐? 이게 질문이래요. 줄거리, 줄문. 자, in order to 나왔어. in order to 그때 했죠? 뭔지 알고 있어요? 투구정사에 뭐, 뭐와 같은 거야? 목적이죠. 목적은 무슨 용법으로 쓰인 거야? 부산은 용법과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산이죠. 일단 끝까지 좀 바로 해줄게요. 네, 바로 안에 있는 걸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in order to confuse까지가 투구형사의 구사적 용법처럼 쓰인 거고, 왜 biting insects 나오냐? biting insects는 뭘까? 무는 벌레니까? confuse에 대한 뭐야? 그렇죠. confuse가 뭔, confuse가 그냥 헷갈린다 이런 표현 아닌가요? 아닙니다. confuse가 동사로 쓰이면 혼란시키다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컴퓨즈가 동태로 쓰고. 자, 그럼 해석해봅시다. According to scientists. 과학자들에 따르면, 얼룩말은, 그렇죠. 발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주머니를 뭐 하기 위해서? 어? 물리는? 자, 바이팅이죠. ing죠. ing는 뭐 하는 거야? 무엇을? 되는 거야? 하는 거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벌레? 그쵸. 우는 벌레를 뭐 하기 위해서? 혼동시키기 위해서. 다시 할게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얼룩말은 발전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줄무늬를 모으기 위해서 우는 벌레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음 거. She was very young then. She was 동사. Very young girl. 대는 뭘까? 그쵸. 대는 무슨 뜻일까요? 그쵸. 그때, 그 당시에. 자, Jerry the Sun 어쩌고저쩌고 나왔네. 이거 어떻게 될까? During? 뭐가? During이 접속사요? 어떤 의미? 자, 접속사이면은 접속사의 역할은 뭐 하는 거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근데 사실 내가 여기다가 찍어준 것 저기 뭐가 있어요? 마침표가 있어요. 문장에서 끊긴 거예요.
그걸 못 봤으면 헷갈릴 수도 있겠고, 들리는 게 내가 모르는 것도 좀 틀리지. 문장이 오래된 것 같은데? 너무 그거 아니고. 문장이 틀린 거 아니고. 다시 문장이 시작해야겠죠. 뭐겠어요? 들리는 게 죽은 거 근데, 사실 들리는 주어라고 여기는 거고, dear read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영어를 다루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dear read까지는 그냥 주어. 그래서 sudden fame은 뭘까? 그렇죠. 들리는 위기에 대한 거죠. 그리고 동사는 어디까지? 그렇죠. might have been 하죠. 그 difficulty는 하지만 꼭 하는 썰더는 뭔 뜻이야, 썰더? 썰더는 뭐지? 썰더. 그러니까 각장 썰더. 그래서, PC방에, 무슨 놈이 옛날에, 썰더어택이랑 팀 그런 적 있어요? 직역하면 뭐예요? 갑작스러운 공격이죠. 그 뭐라고 하면 기습 공격이에요. 기습 공격을 영어로 써야 어떻게 해요? 자, 계속! 그녀는, 매우 어렵다. 문제. 그때. 그녀는 그때 매우 어렵다. 자, 그 다음 문장에서. 아, fame은 뭐냐, fame. 명성이죠, 그쵸? 근데 네가 한번 시작했으면 끝내봐. 그래서. 주어. 갑작스러운 명성을 다루는 것은 might have been difficult. 어려운. 자, might란 뜻이 뭐야? 는 may랑 똑같은 뜻이야. 그렇죠. 그럼 어때? 그렇죠.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뽑아 누구한테? 다시. 그녀는 그 당시에 매우 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명성을 다루는 것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조금 지치죠? 좀만 더 할게요. 자, 이 앞을, 왜냐면 우리가 자꾸 진도가 조금씩 밀려가지고, 좀 웬만하면 좀 아무래도 지어준 게 중요해요. Your application is too late. Application 하면 뭔 뜻일까? 너? 맞아. 그 뜻이 있어요. 원래 컴퓨터 용어로는 application을 굳이 번역하잖아요. 어려운데도 응용 프로그램을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응용 프로그램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뭐 그런 용어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우리가 맨날 말하는 어플, 어플, 앱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어플리케이션에 나오거든요. 근데 뭐 컴퓨터 용어고, 일상 용어에서는 지원서는 지원서. Your application is too late 하면 지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문장부터 먼저 해볼게요. Your application 주어 is 동사 too late 고 아니 to는 부사라서 바로 too late 됩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you 주어 should have submit까지가 문제가 되겠죠. submit은 무슨 뜻일까? 제출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그것을 제출한다. 그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by, 어? by delivering. 자, 일단 해석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지원자는 너무 늦다. 이거 솔직히 시절도 잘못됐어요. 늦었습니다. 과거로 쓰는 게 좋은데. was late. 늦었습니다. you should have submitted it. 당신은, 그쵸. 제출했어야만 했다고 해서 should의 과거 표현을 써요. 뭐뭐 했어야만 했다. 당신은 그것을 제출했어야만 했습니다. my delivery. 그쵸. 이거 30일. 근데 submit 같은 경우는 뭘 등록할 때 쓰는 표현이고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한테 숫자 같은 걸 제출한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혹은 그런 표현은 보통 turn in이라는 표현 써요. 이거는 회화할 때 많이 써요. 회화해. listening 할 때 많이 써요. turn in이라는 표현은 선생님한테 이게 뭘 제출하다라고 turn in 쓰고 그 다음에
딴 거, 문법 하나만 또 알려줄게요. 바이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뭐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뭘로 했어요? 뭐뭐 까지라고 했죠. 근데 뭐뭐 까지라는 표현이 바이 말고 우리가 흔히 뭐로 알고 있어요? 슈어, 비틀도 알고 있죠. 이거 두 가지가 좀 뉘앙스가 달라요. 이건 뭐 필기할 것까지는 없고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그것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는 어떤 뉘앙스면 어떤 언제까지라는 그 까지를 나타내는 기간이 있죠.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이 행위가 언제든 이루어져도 되고 마지막 그 끝나는 그 시점을 나타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감일을 나타낼 때는 바이라는 거죠. 그래서 you have to turn your father by tomorrow 하는 거예요. 내일까지 숙제를 내야 한다 이랬는데 언제 내도 되는 거야? 지금 내도 되는데 마감일이 언제다? 내일이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until은 뭐냐면 어떤 그 뭐뭐까지라는 시간이 있고 그까지 뭐뭐까지라는 시간까지 어떤 행위가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져야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의 전화를 내일까지 기다릴 거야. 뭐예요? I will wait for your call until tomorrow. 그건 뭐예요? 기다리는 행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야? 내일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거야. 나 어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I have to wait until tomorrow. 아, until yesterday라고 해요. 언제부터 시작한지 모르겠지만 어제까지 그 행위가 계속 이어졌을 때 쓰는 표현이 학생들 옛날에 문법, 우리는 문법 책을 이런 거에 꼼꼼히 안 하는데, 옛날 전치사 문법 가르칠 때, 학생들도 이거 이해시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많이 고민을 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나마 좀 제일 쉬운 설명인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또 더 좋은 선생님 만나면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지금 더,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should have a PP. should have a PP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조금 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뭐뭐 했어야만 했다. 뭔가 뭐 했어요? 안타까움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후회적 뉘앙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거는 문제 왜 이렇게 짧아? I should have studied. shouldn't 몰라. I shouldn't have studied. I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어디까지가 정답? 그렇죠. study까지가 정답이겠죠. 그리고 이시 목적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쵸 말하지 말았어야만 했다. 다른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말실수. 나도 말실수 되게 많이 합니다. 말을 예를 거치지 않는 그런 걸 튀어나와서 말실수 많이 합니다. 강사일하다 보니까 말실수는 안 되잖아요. 안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는데 혹시 한다면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도 좀 이해해 주시고 너무 심한 말실수였다고 말하세요. 참을게. 내가 예전에 엄청나게 아직도 미안하다. 또한번 사과할게. 자, 그 다음 거. 요거부터는, 요거는 잠깐, 이건 물론 어떻게 해도 좀 많이 고민했는데, 일단 우리가 알기 전에 분석해 볼게요. if 어떻게 해야 돼요? 네모해 줘야 되죠. 그리고 you, 주어. spend, 뭔가, time은, 목적격이고요. 시간이 생각해요. 그렇죠. 목적격보는 목적어 하는 행동이죠. 시간이 생각하면 이상하죠. 이거는 문법적으로 분석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반용표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뭐 계속 쓰다 보니까 붙여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석을 하는 것보다 뭐가 반용표현인지 반용표현을 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이 봤어요. 동명사 파트에서 반드시 나오는 반응들이 스펜드 나오고 시간이나 돈이나 종종 에너지인 경우도 있어요. 에너지 동명사 파트. 해석은 뭐예요? 동사 하는데 시간이나 돈이나 에너지를 소비한다. 쓰다 되듯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원래 이 문장은 if you spend time on thinking입니다. 원래 전치사 on이 필요해요. 근데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on이 어때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명사로 전치사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전치사 뒤에 있었던 거니까 그냥 뭐 해줄까요? 바로 해줄게요.
근데 저거 요거 위에 있는 관용표현 내가 잘 몰랐으면은 꼭 써주고 꼭 외워줘야 돼. 진짜 진짜 많이 쓰구나. 드디어 살고 계시는 거야. 자, 그 뒤에 거. 어바웃. 이건 뭘까? 어바웃이 접속된 경우가 있나요? 절대 없어요. 아, 있나? 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어체는 어디 있을까요? 아, 흔킹 어바웃? 사실 그렇게 봐도 되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용사가 뭐가 있어요? 좀 와시하고 왜? 와시 여기 와시 무슨 와시? 무슨 와시? 왜? 어바웃에 대한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그리고 넌에 대한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명사 두개 역할하는 와서 뭐라고 했어요? 그게 명사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뭐다 들었죠? 무슨 말인지 알죠? 명사 두개 역할을 명사 두개 역할을 하는 와서 관계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와서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쵸. 하는 것, 뭐, 있는 것,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또 그래서 숫자, 유 주어. 유는 뭐예요? 동사. valuable. valuable 목적이에요? 그쵸. time까지가 목적이에요. valuable는 뜻이에요. 귀중한 가치나 표현을 하는 표현이에요. 자,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너가 이건 안 좋아해. 수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흐뭇하게 웃어? 끈이 너무 웃겨? 너무 표정이 좋은데? 네가 해봐. 만약 너가 시간을 쓴다면 뭐 하는데? 생각하는데 뭐에 대해서? 대해서 뭐 그렇게 되고 끝났다는 표현 대신에 뭐 그냥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만약 너가 시간을 쓴다면 뭐 하는데 생각하는데 뭐에 대해서 너가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만약 너가 시간을 쓴다면 너를 너가 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시간을 쓴다면 다시 자 만약 너가 시간을 쓴다면 생각하는데 뭐에 대해서 너가 했던 것에 대해서. You lose valuable time. 너는 잃을 것이다. 뭐를? 귀중한 시간을. 무슨 얘기를? 틀림없는 얘기를. 보겠어요? 내용을 이해하고 가야지. 이게 우리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끔 선후관계가 좀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거 왜 외울까요? 왜 외울까요? 너무나 너무 왜 외울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문법 이해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거를 외워서 이걸 이용해서 문법을 해야 되는데 뭐가 목표가 돼요? 이것만 외우는 게 목표가 되다고. 그쵸? 이것만 너무 많이 외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 분석 왜 해요? 해석하려고. 해석 왜 해요? 아니, 이 영어 뭐 하려고. 영어 이해하려고. 근데 뭐예요? 해석만 목적이 되고 영어 이해가 뒷전이 되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일까? 너가 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갈게. 도무지 좀 못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숙제 또 만나야겠다. 아, 우리 금요일이 안 오잖아. 180번까지만 낼게요. 괜찮아요? 180번까지. 안시간죠 대충 한 10문제, 11문제 보는 거 같아요. 이거 대신에 수준 시간 조금만 가실게요. 5분만 하자. 5분만 쉴게요. 미안. 알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너무 모습을 보는 거 아니야?
눈만 떠보고 시작할게요.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못 쓴 거는 다들 써보라. 끝나고 써보라. 너무 뭐 된 거 많으니까 끝나고 지금은 안 돼. 이제 써봐. 이렇게 해서 좀 멋있는 거. 자, 지워주세요. 끝나고 합니다. 어? 1분 남았어? 알았어. 이거 키는 동안 쉬어. 우리 문법도 꽤 많이 밀려있어서. 그램을 44도 조심. 44분? 애매하게 끝냈었구나. 문법보다 앞에다 되죠. 어, 염 써주라. 염 쓰고 해줘. 자, 시작합니다. 가위로 넣어주고. 하얀 책방 해주세요. 44번. 이거 보니까 문제를 좀 많이 못 푸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쉽지 않죠. 근데 여기 있는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가 관용 표현 정도 빼놓고는 우리가 대부분 했던 문법 안에서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문법들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이게 뭐가 쓰였는지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자, 44번부터 해볼게요. 34번 뭐 묻는 걸까? 34부터 한 거 맞아요? 33번 안 했어? 아, 미안해. 33번 뭘까? Many much는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Many of, much of가 지금 뭘 꾸며주고 있어요? 또 alternative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얼터널티브는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어? 지금 뭐, 앞에 뭐가 있어요? 전치사가 지금 어떻게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그러면, much of는 뭘 받아주는 거예요? Today's research. 그렇죠. 그 research 뒤에 지금 S나 ES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으면 못 써야 돼요. 이게 못했어요? 자, many하고 much는, 자, 수빈아, many는 셀 수 있어, 없어? much는 셀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of 한 다음에 people 해볼게요. 자, people이 오면은 many 써니까 much 하니까. 왜? 그러니까 people은 한 명일 때 뭐라고 써야 돼요? people은 한 명일 때 뭐라고 써야 돼요? 이상한 표 자체만 할 수 있는데 person이겠죠, person. 그 person의 복수형으로 뭘 썼어요? people을 썼겠죠. 근데 어쨌든 셀 수 있는 명사면은 이 명사가 뭘로 할까요? 복수 명사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그럼 하나 다시 people 왜 하필 4시 people가 있냐? apple로 해볼게요. many of an apple 되냐 안 되냐? 안 되겠죠. 뭐라고 해야 돼요? 애플 수혜겠죠. 왜? 매니가 무슨 뜻인가 되겠습니까? 어, 많은이라는 의미가 되고 여러 개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인포메이션 해볼게요. 인포메이션 해볼게요. 그럼 매니 써야 될까 뭐지 있습니까? 뭐지 있어요. 왜? 인포메이션 뒤에 S나 ES가 있어요? 없죠. 없다는 건 뭐예요?
쓸수 없다는 얘기, 공유로 볼게요. Many much of today's research도 있죠. 뒤에 S나 ES가 있어요. 없어요. 왜? Many를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무슨 명사가 와야 돼요? 쓸 수 있는 복수 명사가 와야 돼요. 그쵸? 근데 S나 ES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무슨 명사로 쓰는 거예요? 쓸 수 없는 명사로 쓰인 거니까 뭐가 와야 돼요? 그쵸? 그렇죠? 아,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아니, 수업이 9시 20분까지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수업을 보는, 근데 우리 금요일, 우리 수요일만 하죠. 월요일 공방에서 한 번도 9시 20분에 끝낸 적이 없다가, 맨날 9시 35분에 끝냈어요. 오상방. 저번 시간에 처음으로 20분에 끝낸 우리도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44번. 이건 뭐 물어보는 걸까? 뭐 물어보는 걸까? 어?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괜찮은 생각이에요. 하나 물어볼게요. 대시 만약에 관계 대명사로 쓰이면 앞에 뭐가 필요해요? 선행사가 필요해요. 선행사는 품사가 뭡니까? 명사,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겠죠. 명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 대수, 관계대명사 대수로 쓸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 말고는 뭐가 있을까? 접속사 대시 있어요. 접속사 대수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완전한 문장. 문장이 오는데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이거는 뭘까? 의문사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관계부자 와실 수도 있고. 쇼 관계 대명사 와실 수도 있어요. 관계 대명사 와시면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라 보여줘요. 불완전한 문장.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야 이제 몇 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 두 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뭐도 있어요. 의문사 와실 수도 있죠. 뭘로? 간접 의문. 간접 의문인 뒤에는 완전한 문장. 의문사 주어 두 개. 자, 문장 하나 볼게요. 여기서 뭐가 와야 될까? 대실까 말일까? 왜? 이걸 왜 스킬할까? 자, 이 문장 전체의 동사가 뭐예요? 소리가 뭘까? 문장 전체의 동사. Didn't you realize? 이거 이해는 뭐예요? 두 개. 문장의 동사가 두 개일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Is it red? 그렇죠. People의 동사고. 문장의 주어는 most people이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대절이 주어가 오는지 관계대명사 what이 주어가 오는지. 자, 영어 할 때 잠깐만 우리 문장 분석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근데 사실 지금 문장 분석하는 건 아직까지는 문장의 동사 측면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동사가 되게 명확하게 동사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문장을 봤을 때 내가 문장의 동사를 못 찾는다 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무조건 연습해야 돼. 문장의 동사를 못 찾고 영어를 이해한다는 건 절대 못 가요. 우리 문법 시작할 때 첫 시간에 뭘 배워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영어는 뭐다? 동사를 배우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만큼 중요합니다. 이 문장의 전체 동사는 is가 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나타내고 있는 거야? 아니, 동사 앞에 뭐예요? 주어입니다. 근데 주어는 대시로도 나타날 수 있고, 와서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대실 때는 무슨 대수로? 접속사 대수로. 와실 때는 무슨 와서로? 동사 되는 거죠. 자, 그럼 뭐, 완전, 이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most people didn't realize 라고 해서 지금 뭐가 없어요,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리고 is에 대한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그러면 주어도 명사가 오는 거고, 목적어도 명사가 오는 거니까, 명사 두 개 역할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계속 나옵니다, 이 문제. 이런 문제. 계속 나오는데,
지금이야 초창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글못쓸 수도 있지만 계속 나오는데 계속 이게 찍었다, 빈칸이다,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너무 복잡하게 안 하고 관계 대명사 접속사 대명사까지 오늘 진정해. 야,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이것도 하죠. 다음 주 수요일에 문법부터 할게요. 알겠죠? 문법 밀린 거다 끝내줘요. 알겠죠? 오늘은 그냥 진도 생각하지 않고 확실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왓의 관계 대명사와 접속사 대세를 이해할 것 같아요. 접속 두 가지 다 무슨 역할을 하냐면 관계 대명사 왓은 명사 몇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두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근데 명사가 어디에 올수 있어요? 주어, 포어, 목적어에 올수 있죠. 그렇죠? 주먹구의 역할을 하면서 명사 두개 역할을 하고 명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어요. 자, 대절은 접속사 대는 뭐냐면 명사가 있죠. 명사는 당연히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가 있죠. 근데 내가 동사를 명사처럼 취급하고 싶으면 두 가지가 가능하다. 뭐라고 합니다? 동명사랑 副명사가 가능하다. 그렇죠? 자, 동사를 명사 취급. 뭐가? 동명사랑 副명사. 근데 뭐 보이냐면 난 문장을 명사 취급하고 싶은 거야. 문장을 명사 취급하고 싶은 거야. 그게 뭐다? 대절이. 대절이라는 거는 문장을 명사 취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사 대한 명사 다만 하나 있고 동사를 명사처럼 취급하면 동명사나 투부명사를 쓰고 대절은 문장을 명사 취급. 근데 대절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어디 올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주어, 목적어, 보어자리 다올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 쓰였냐는 왓과 계속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저희 구분하고 어차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 뭐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도 내용은 이해는 알아야 돼요. 아무리 똑같이 쓰인다고 하더라도. 그럼 뭘로만 구분할 수, 뭘로 구분하냐? 왓은 관계 대명사다 보니까 문장이 어떤, 이 뒤에 온 문장이 어떤 문장을 말해요? 관계 대명사는 뒤에는 무슨 문장을 말해요? 불완전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는 불완전한 문제죠. 그리고 명사 몇개 역할을 해야 돼요? 명사 몇개 역할? 두 개 역할. 근데 대절은 뒤에 무슨 문장인가요? 대절이 무조건 완전한 문제. 완전한 문장이 오다 보니까 대절 뒤에는 불완전한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 몇 개, 몇개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냥 하나 역할을 이렇게 정리해 주면 그러면 예문을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That he is smart is true. That he is smart is true. 이런 문장을 만들어 이 문장의 진짜 동사는 뭘까? 저 뒤에 있는 이게 진짜 된다. 그럼 주어는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예요? 이 대점이 다 주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주어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렇죠? 목적절, 주어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자, 그럼 문장 하나 볼게요. 이게 대신지 왓인지 맞는 거 한번 볼게요. 자, that he is smart 하고 있죠? 문장 분석해볼게요. 이게 뭐예요? 주어, is 뭐예요? 그러니까 스마트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그러면 대, 쓸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완전한 문장과 대를 쓸수 있어요. 그쵸? 근데 is가 동사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뭐가 하나 필요해요? is가 동사니까 이 앞에 뭐가 하나만 필요해요? 명사인 주어 하나 뿐만이죠. 대신 지금 명사 몇개 역할을 해요? 그쵸? 근데 문장을 바꿔볼게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와이브한테 유유 이렇게 문의하였어. 자, 지금 왓이 있죠. 근데 왓 뒤에 이 문장의 진짜 동사는 뭐예요? 이것도 똑같이 있어. 그렇죠? 근데 이 문장 안에 분석해 볼게요. 왓 뒤에 분석. 아이 뭐예요? 주어. 원주 뭐예요? 동사예요. 뒤에 거기에 뭐가 비어 있어요? 목적어가 비어 있죠. 불완전한 문장이 왔죠. 그럼 뭘 수 있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왓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이 문장적으로 볼게요. 이사 앞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왓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I, what 안에 있는 why, want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 없죠. 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어 역할은 뭔데? 주어와 목적어 다 품사가 모여야 돼. 동사니까 넘네 넘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됐죠. 하나 헷갈리는 거 없죠. 이게 알고 있다 하면 복습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영어 복습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 이것도 딱 완전히 똑같은 문화입니다. 지금 is 앞에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was이나 대신 어떻게든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realize의 목적이 없으니까 that은 안 되고, 완만하게. 이렇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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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못 하는데. 두 번째, 10분 못 하는데. 45번, 뭐 물어보는 걸까요? 이게 자스틱, 이게 자스틱이. 응? 그렇죠. 운동이나 수동이나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가 이게 자스틱 하잖아요. 피곤함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자스틱 하면 뭐예요? 주어가, 명사가 피곤함을 주는 거. 이게 자스틱 되는 거예요. 반대, 피곤한 상태인 걸 얘기해요. 그러면은 해석해만 볼게요. 힐링이 어땠다고 그는 목표에 기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포럼 아니요. 뭐 할 때까지? 피곤하면 줄 때까지 아니면 피곤할 때까지? 피곤할 때까지. 피곤할 때까지니까 이거 자스티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relying 혹은 relying on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뭐 물어보는 걸까? 주어 자리에, 뭐가 오고 있는데, 왜? 문장의 동사가 뭐예요? is가? 그쵸. 근데 on outside motivation은 오늘 지금 혼자가 뭐예요? 절치사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서로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relying나 relying 중에서 뭐라? 주어로 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거 묻는 거예요. 근데 relying은 원래 무슨 뜻이에요? 뭘 의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동사죠. 그 동사를 아까 뭐라고 했어? 명사 취급해주면 어떻게 바꿔주고 있어? 동명사나 흥분하다 했죠. 근데 뭐가 묻는 게 relying. 그래서 주어 위치에 동사를 쓰기 위해서 동명사를 바꿔줘요. 아, 동명사를 동명사를 바꿔줘요. 왜 길어? 아, has, have 물어보는 거, 이건 뭐 물어보는 거야? 수일치. 네. 주어가 뭐일 때는 뭐고, have 지금 단주일 때는 has, 그 이외에는 have, 그겁니다. has, have, is, are 물어보는 거는 주어가 단순히 그거밖에 안 물어봐. 무조건 물어봐. 그럼 우리 뭐만 찾으면 돼? 주어만 찾으면 돼요. 근데 주어가 뭘까요? 미안해. 녹화 중이라서 목소리를 크게 내야 돼. 미안해. 아, 진짜 주어를 모르겠어서, 사실 이건 되게 쉽습니다. 진짜 쉽습니다. 이건 뭐냐면, 외워도 돼요. Those who, those that. who 대신에 that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신 경우에는, that 이런 경우에는, 뭐뭐 하는 사람들. 자, 내가 주어가 뭔지 정확하게 못 찾겠다. 그럼 우리 문장 분석 계속하죠. 그걸로 한번 해보면. 한번 해볼게요. 이 스페셜한 품사가 뭐예요? 품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럼 바로 해주면 되겠죠. 그럼 문장이 뭐로 시작해요? 도즈로 시작하겠죠. 이게 뭘까요? 이게 주어예요. 그러면 대세는 뭐예요? 우리들은 무슨 대실까? 도즈 후와 도즈 대세는 무슨 대실까? 관계?
거기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빼고 해줘야 그 뒤에 뭐가요? 이 도주에 대한, 관계 대명사에 대한 동사가 없는 거죠. 이 동사가 진짜 동사인가요? 관계 대명사 하는 동사 진짜 동사가 아니겠죠. 그리고 파티스펀트는 건 뭘까요? 그렇죠. 뭐에 대한? 언론에 대한 뭐죠? 투술 식품은 뭘까? 투술 식품. 아니, 왜? 재밌는데. 왜? 올라오가 무슨 동사였지? 무용지 동사니까 어떻게 보고 for someone 어떻게 해야 돼? with a very specific practice는 뭐죠? 그럼 주어 당연히 뭐겠어? 도수. 근데 도수는 누가 봐도 무슨 뜻이겠어? 자, 48번. 왜? 지금 왜? 내가? 자, 48번. 이거는 뭐 물어보는 걸까? 그렇죠. 관계 대명사를 볼 때. 꾸는 무슨 관계 대명사를 들을 수 있어요? 주격이나 목적격이에요. 후수는 자, 주격, 목적격 구분하는 걸 어떻게 구분해요? 긴 문장에 뭐가 없어야지 주격이에요? 주어가 없어야지 주격이에요. 목적격은? 목적은 없어요. 자, 그럼 긴 문장 한번 볼게요. Stage name was built from the plane. Stage name 뭡니까? 이거? 주어. was는? 뭡니까? built a block. B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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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지금 주어 있죠? 목적어는 이 형식 문장인가 목적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아, 목적어가 존재 자체가 뭔가요? 그러면 이런 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답은 일단 후지라는 것 같아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에는 뒷문장에 주어가 없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는 뭐가 없어요? 목적어 없죠? 수요격 관계대명사에는 뭐가 없어요? 주격 대명 주격 관계 대명사는 주어가 없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목적어 없어요. 수익격 관계 대명사는 뭐가 없어요? 주어? 전부 수익격이 없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었네. 그렇죠. 수익격이 없어야겠죠. 수익격은 뭐예요? 우리 영어 배울 때 초등학교 때도 영어잖아요. I, my, he, mine는 뭐가 되겠어요? Why죠? You, your, 뭐 뭐예요? Your, his, her 이런 것 중에 이런 것들이 나가세요? 소유격이 그렇죠. 그리고 영어에서는 소유격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냐면 관사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그 뒷문장에 소유격이나 관사를 빼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소유격이 오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Who's the stage 이렇게 되면 틀린 표현이에요. Who's his stage 이렇게 되면 틀린 표현이 되겠죠. 네, 그럼 두 번 쓴 거에 되어버리기 때문에 소유격을 제외한 완전한 문장이에요. 뭐 주어 있고 뭐 목적어 있는데 이 스테이지에 주어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소유격이나 관사가 없냐? 그럼 뭐예요?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앞에 있는 선행사의 뭐냐? 그러니까 윌링스의 스테이지의 네임이 블라인드 타민 되겠죠. 다음 시간은 숙제가 몇 번까지 왔니? 56번까지 왔어? 그러면 여기 양심 없죠? 많이 내려와요. 저 수업시간에 많이 나가지는 못해요. 다음 시간에 20개만 하자. 68번까지. 다음 시간에는 문법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숙제 다 나갔죠? 그 교양 포뮬러가 나오고 다 시험은 교양 프레임 3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볼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금요일 뭐 주말 잘 보내시고 계약하고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남은 사람이 있었대? 여기 채점한 거 봐. 이거 잊혔죠? 저번에 나왔죠? 그게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왜 금요일 수업 없지? 월요일에 와요. 수요일에 월요일에 와요. 아, 그래? 오, 이게 못 들었는데? 몇 수로 바꾸네? 바뀌면은 그때 올 수 있고. 수고했습니다. 제가 다 기록을 못한 것 같은데 기록해서 좀 드릴게요.